를 샀소. 당신 마음 안에 이글거리는 분노와 저주를 끊어내어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소.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을 연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배우 같아 보이시지 않으시고 신부님 같아 보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신부님 같이 보이진 않죠. 예. 네. 옷, 죄송합니다.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망정이지. 네. 사실 제가 어떤 아는 지인하고 식당을 가거나 모임을 가면 사전에 알고 있잖아요. 아, 신부님 오신다 하고 알고 있는데 같이 가면 제 같이 옆에 간 사람한테 신부님이라고 인사하고 저한테는 한 번도 인사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가톨릭 사제 신부님 맞으시죠? 아, 그럼요. 저 10년 동안 외출도 안 하고 수업 열심히 받고 라이센스 정식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홍창진 신부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부님. 좀 전에 저희가 봤던 작품은 실제 신부님이 출연하셨다고요? 연극 레미제라블에. 그럼요. 그거는 우리나라 연극 무대의 최고는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 대극장입니다. 예. 660석을 수용하는 어마무지한 연극극장입니다. 거기에 출연했습니다. 오디션도 보고 뽑히신 거예요? 그 일단 캐스팅이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좀 제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뭐 얼굴 보나 모르거나 캐스팅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왜 나를 캐스팅했냐 했더니 11번째라고. 아, 공연이? 예. 아, 이게 아니라 10분의 신부님이 다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11번째에서 걸려가지고. 예. KBS